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구글의 픽셀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밀고 있는 기술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인데요. 스마트폰 센서 크기의 한계를 성능과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극복해서 최고의 사진을 만든다,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로우 형식인 프로 로우라고 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제가 몇 번 영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걸 쓰면 뭐가 좋은지,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 프로로 바꾼 것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마음에 드는 기능이라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요런 풍경 사진서부터 이런 야간 사진들, 특히나 나이트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두루두루 꼭 써보시기를 제가 권장하고 있는데, 사진 앱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라이트룸을 써야 됩니다. 또한 인물사진 모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경을 흐리는 그런 느낌까지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이로운 땅이 흐르고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바로 포커스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프로 로우 형식까지 지원합니다. 아무 사진이나 열어도, 자 이렇게 열었을 때 바로 심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뒷배경을 흐려주는 정말 짱짱맨인 앱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로우 형식 그리고 프로 로우까지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에서 이 로우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로우만 별도로 보게 되면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로우 파일들 그리고 이전에 기종에서 찍었던 로우 파일들 프로 로우까지도 이렇게 다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로우의 장점을 활용한 현상 처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상태에서의 이 노출 보정은 프로 구입을 해야만 쓸 수 있는데 그 외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진의 메타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 로우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요, 기존의 로우와 다르게 이제 톤맵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프로 로우에 톤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색온도를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색 경향을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나 아니면 붉으스름하게 줄 수도 있고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복구시켜서 요렇게 색다른 톤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편집을 누르게 되면 보이세요? 지금 뒷배경이 날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포커스의 원래 장점인 심도 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웃포커스가 들어간 사진을 애플 프로로우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리개 조정해서 심도를 깊게 해서 뒷배경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확 날려버리겠다 하면 극도로 배경이 날아가 있는 이것까지도 한방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빈망울, 보케 부분도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사진도 반가운 얼굴이죠. 네, 요 로우, 애플 프로 로우로 찍은 건데 일반적인 로우 상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프로 로우의 톤맵을 읽어오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균형이 좀 생겼죠. 지금 상단부에 날아가 있는 하늘을 가져올 수가 있죠. 어두운 부분도 살짝 밝혀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역시 로우의 이 노출을 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결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갓갓 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결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건드려준 다음에 편집으로 가면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사람을 인식해서 AI 기반으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값으로 하면은 굉장히 배경이 잘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쉬움이 생기는 게, 이거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인물 사진이 아니라 이 프로로우 사진을 갖다가 계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가 라이다 기반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물의 눕기가 실패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포커스의 장점은 그런 부분도 내가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브러쉬 탭에 가시면은
이렇게 패치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색상이라는 탭을 통해서 이렇게 색상을 전환해 보면은 거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거리는 노란색이고 어두운 부분은 더 먼 곳이다라는 거를 얘가 계산해 놓은 심도 맵을 보여주는 거죠. 거리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요거야말로 진짜 땅이 흐르는 듯한. 뒤에 있는 건데 약간 평면적으로 인식된 요 간판 부분, 여기도 지금 이 빨갛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빨간 거랑 동일선상 거리로 인식했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약간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경도 플로우를 낮춰주세요. 좀 많이 낮춰주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슬쩍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지워주면요, 이 빨간색이 뒤에 있는 색깔들처럼 보라색으로 변하죠.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거리를 뒤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워줄게요. 이 빨간 부분도 지워주면 이 부분도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리를 수정해 준 겁니다. 인물 외곽선에 부드럽지 못했던 부분도 보라색에 가깝게 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문대주세요. 지우개를 한번 싹 문대주시면은 이제 요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흐려줬죠. 복잡한 대상도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응용을 하자면 3D로 이렇게 거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랑 후면 복해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뒤에 날아가 있는 부분에만 특수 이펙트를 준다든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만 이펙트를 준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채도 효과를 주겠습니다. 채도 효과를 주고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도가 빠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채도가 빠졌는데요, 여기 지금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거리만 먹게 하려면 이렇게 이걸 빼주면 요렇게 앞에 있는 이 사람, 근거리 사람은 남고 뒷배경, 원경 부분에만 이렇게 채도 효과가 먹습니다. 오, 신세계죠. 바로 그냥 포토샵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상단에 내보내기를 눌러서 바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해상도를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퀄리티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를 결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션을 고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무료로 쓸지 결제할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상단에 점점점 누르면은 기존의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도 효과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돌릴래,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실험적인 시도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기종으로 찍은 사진의 로우 파일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전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아예 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결과물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판은 더욱더 크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조작하면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카메라를 워낙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시대가 변화하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있는 또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안녕!